젊음을 함께 나눈 그리운 친구와 함께하는 토크쇼 은수회전 김민수입니다. 러시아가 낳은 위대한 작가 톨스토이는 러시아 사람이라면 누구나 모스크바를 어머니처럼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그만큼 러시아 사람들이 사랑하는 도시가 바로 모스크바인데요. 이곳 모스크바에서는 1992년에 처음으로 원불교 교화가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는 한국인, 고려인보다 러시아 젊은이들이 훨씬 더 많은 교화에 성공한 교당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은수회정, 오늘은요, 러시아 모스크바 교당에서 오신 교무님들과 교도님을 모시고 모스크바 교당에서의 추억 이야기 그리고 교화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어렵게 모셨습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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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유, 박수 한번 보내드릴게요. 사실 오늘 걱정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왜냐하면 또 외국인 교무님과 교도님은 처음이시기 때문에 이게 아무래도 토크쇼다 보니까 이야기가 잘 통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러시아어를 공부를 해야 되나 이런 걱정도 많이 했는데 다행히 한국말을 굉장히 잘하신다면서요. 네, 어떻게 인사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한국말로. 반갑습니다. 원불교 네. 원신영 교무라고 합니다. 네. 한국 분이신가요? 아니, 아니, 말씀이 너무 자연스러우신데요. 아, 우리 원신영 교무님. 네. 네. 아, 말씀하시는 게 진짜 한국 분 같으세요. 한국어는 몇 년이나 이렇게 제가 건가요? 처음 그 한국어 배우기 위해서 네. 모스크바 교당에 온 지가 지금 22년 됐습니다. 22년이요? 네. 그때가 1995년이었거든요. 네. 그때 원불교 할 생각 하나도 없었고 오히려 종교인들을 피해 다녀야 된다는 이념을 강했거든요. 그래서 나한테 지금 네. 자기 종교를 믿으라 하면 바로 서버리겠다 이제 막 저기 그 돌아서 버리겠다 이런 생각으로 네. 이제 조심히 4년 동안 다녔습니다. 그냥 말만 배우고. 야, 한국어를 22년 동안 해오신 우리 원신영 교무님. 네, 이 정도입니다. 한국어 실력이. 네, 우리 원은혜 교도님이시죠? 네. 네, 몇 년 하셨나요, 한국어를? 전 한 5년 전부터 한국어 배우기 시작했는데요. 5년이요? 네. 아, 근데 이렇게 자연스러우시다고요? 네. 감사합니다. 원신영 교무님 5년 차 때 어떠셨어요? 아, 훨씬 못했죠. 지금 우리 교도님이 훨씬 잘하시는 아이고, 겁니다. 후배들이 무섭다니까요. 야, 무서울 정도로 잘하신다. 네. 우리 원은혜 교도님은 한국말 대회에서 뭐 우승까지 하셨다고 들었거든요. 네. 네. 이야기 좀 해주세요. 네. 저는 2014년에 세종학당에서 열렸던 한국어 말하기 대회에서 1등을 한 적이 있어요. 네. 한국어 말하기 대회. 네.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그 한국어 그때는 대회. 그때는 전 세계 세종학당에서 네. 한 184명 정도가 같이 모여서 이 대회를 열렸는데 네. 그때 본선까지 8명이 갔어요. 그래서 8명 중에 제가 1등을 했어요. 야. 1등이 세계에서 그 각국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이 뽑혀서 온 곳에서 1등한 거예요. 그렇죠. 야, 박수를 한번 보내주세요. 근데 그거보다 더 재미있는 게 네. 모스크바 세종학당에서 네. 한국어 대회에서 아이고, 1등 못 탔어요. 3등으로 해서 온 건데 여기서 맞아요. 1등 했어요. 세계에서 1등은 네. 모스크바 세종학당에서 네. 이게 1등이 이제 네. 그 정도로 맞아요. 하면 이제 1등이 안 제가 못 되는 거예요. 제가 다니던 학교에 3등 했는데 전 세계 네. 1등 했어요. 야, 그렇군요. 신기하네요. 네. 그 대회에서는 뭐 한국어 말하기 대회는 네, 저희도 생소하잖아요, 사실. 저희한테 오히려. 네.
근데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아, 네. 그때는 한 5분 동안 네. 그냥 자연 주제로 말을 하게 됐었어요. 아, 자기가 정한 주제로? 네, 저는 네. 한국 드라마에 대해서 네, 발표를 했어요. 한국 드라마 보는 이유. 한국 드라마를 보는 이유? 네. 30초만 들어볼까요? 아이고. 그러면 여기서 네, 30초만 들려주세요. 아, 네. 저는 한국 그 드라마를 보는 게 한국 사람의 사고방식을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었어요. 한국 사람들이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출퇴근 시간을 잘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뭐 이런 생활에 대한 많은 이해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드라마를 통해. 네. 그래서 이 드라마를 보면서 한국 사람들의 마음을도 이해하고 그리고 한국말도 자연스럽게 배우게 됐어요. 야, 1등. 네. 아, 괜찮았나요? 와, 바로 인증 들어갔습니다. 너무 잘하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여러분께서 한국을 방문하신 이유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네, 좀 말씀을 해주시죠. 네. 그 문화관광부에서 그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한국에서 하는 선 프로그램 지원이 있어요. 네. 저희가 그것을 이제 신청을 했고 국제부에서 이제 한번 신청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신청을 했고 그게 돼가지고 지금 다니는 중인데요. 얼마 전까지 3일 정도는 영산에 있는 국제 마음 훈련원 있죠. 거기서 3일 정도 있고 저희 성지도 이제 다 다니고 네. 그다음에 이제 베네 훈련원에서 일주일 정도를 있었는데 이번 훈련의 목적은 예전에 이제 저희 교도님들과 함께 성지 순례의 목적으로 한 적은 있는데 이번 네. 그것이 아니라 시작에 모집할 때부터 철저하게 10일 과목으로 훈련을 한다. 근데 그렇게 하면 그래도 올 사람들은 와라 해서 이제 신청한 분이 한 22분 정도 되시고 원래는 24분 정도 되시는데 네. 사정이 있어서 이제 중간에 못 오신 분들이 계시고 22분이 지금 오늘 어저께까지 이제 베네에서 훈련을 마쳤는데 아주 집중력 있게 아주 고도의 훈련을 네. 네, 놨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 이유로 또 방문을 네. 해 주셨고요. 네. 우리 원신영 교무님께서는 우리 총부 국제부에서 근무하시다가 모스크바 교당으로 가신 거죠? 네, 네, 네. 네. 그럼 얼마 만에 한국에 돌아오신 겁니까? 6개월 만입니다. 왜냐하면 올해 2월 달에 모스크바 갔기 때문에 네. 작년까지 제가 국제부에서 일했거든요. 6개월 만에 돌아온 한국, 뭐 달라진 게 있을까요? 아니, 없겠죠? 뭐 똑같긴 한데 아니, 제가 이제 이런 질문을 네. 왜 질문하시는 의도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네. 저는 여기가 외국이라고 생각을 하네요. 아. 저는 뭐 거기 있다가 여기나 저기나 그냥 똑같아요. 네. 한국 분이세요. 제가 볼 때는. 네. 자, 네, 또 더 헷갈립니다. 제가 러시아 사람인지 한국 사람인지. 이제 헷갈려. 저희들이 헷갈리시고. 네. 우리 장희한 경우님 또 러시아인이 아닌가 헷갈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아직까지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아 이렇게 세 분과 함께 하는데 벌써부터 기분이 굉장히 좋고 뭔가 행복해지는 기분이 계속 드네요. 네, 이유가 뭘까요, 도대체? 네. 진행을 너무 따뜻하게 해주셔서 저희도 행복. 아, 감사합니다. 이 분위기 계속 이어서 네 멋진 토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원은혜 교도님께서는 현재 부산에서 네. 계신다고요? 네, 7월까지 부산에 계속 살고 있었어요. 저는 작년 정부 초청 장학생으로 장학금을 받고 네. 부산에서 한 1년 동안 어학연수 프로그램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이 지금 7월에 끝나고 9월부터는 네. 서울 올라가서 석사 과정을 할 거예요. 아, 이제 서울로 오시는 거예요? 네, 네. 그러면은 서울은 처음 와보신 건가요, 오늘? 아니요, 저는 한국에 한 3번 정도 와봤는데 그때는 서울 잠깐 구경을 했었고 네. 이번에 제대로 구경을 한번 하려고요. 네, 그러면 이제 한국에서 계속 생활을 하시겠네요, 당분간. 네, 네. 2년 네. 더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2년 더. 네. 네. 뭐 잠깐 갑자기 생각난 질문인데, 네. 네. 부산이 좋으세요? 아니면 서울이 좋으세요? 아니면 모스크바가 좋으세요? 되게 어려운 네. 질문인데요. 네. 저는
어디가 좋지? 부산이 지겨우면 서울이 좋고. 맞아요, 맞아요. 힘들어지면 네. 그때그때 떠나면 네. 되니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네, 아, 역시 또 옆에서 도움을 바로 주시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모스크바 교당 이야기를 들어볼 시간을 이제 가져볼 텐데요. 그 전에 여러분들 서로 잘하자고 응원의 한마디, 격려의 한말씀씩 나누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거든요. 네. 어떤 분께서 우리 원신영 교무님께서 이렇게 출생 연도로 보면 제일 형이신가요? 네, 형님이시죠. 아, 제일 형님. 네, 큰형님. 네. 아, 두 살 차이밖에 안 되는데 여기 어린 척 하시네요. 아, 두 살 차이가 나세요. 예. 네, 그러면 30대 초반이시고. 저 20대인가요? 20대 초반. 저는 네. 44입니다. 아, 44이세요? 어우, 굉장히. 그렇게 공개하시면 여기도 나이가 있네요. 자연스럽게 나왔네요. 내부로 네, 그랬어요. 그럼 우리 장혜안 교수님께서 해주세요. 네. 네. 평상시 우리 하던 대로 그냥 네. 편하게 갑시다. 네. 그럼 화이팅 한번 크게 외치고 네. 시작하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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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형님 한번 해주세요. 네. 화이팅! 화이팅! 네, 좋습니다. 자, 그럼 모스크바 교당의 추억 이야기 잠시 후에 제대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도 토크쇼의 시작은 성가 115장이죠. 운수의 정을 함께 부르면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시작. 우리 일찍 영산회상 운영수재 아니던가 오래 두고 그리던 일을 만난 듯한 마주 앉은 정이 3000년을 더듬네. 아, 너무 잘 들었습니다. 연습 많이 하셨나봐요.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같이. 같이는 한 번도 안 하셨어요? 근데 법회 때 연습 네, 많이 해본 많이 편이죠? 네. 왜냐면 법회마다 부르는 거니까. 네, 그러면 평소에 쌓아왔던 이런 실력이 그냥 나오는 거예요. 대단하십니다. 맛만 보여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언제 보여주실 건가요? 네. 다시 부르시. 네, 다시 한번 초대를 해드리면 그때 네, 나머지 반도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토크쇼 운수의 정 먼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여러분의 소개부터 조금 들려드려야 되는데요.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게 아닙니다. 내 옆에 있는 도반을 소개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랑을 많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어떤 분께서 누구를 먼저 소개를 해 주실까요? 네. 저 먼저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아, 그럼 제가. 아, 소개를 해 달라고요, 본인은?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이제 먼저 이 클로즈업이 되는지 모르겠네요. 네. 보시다시피. 되고 있습니다. 네. 네. 아름다운 저 녹색 눈을 가지고 있는. 네. 네. 아름다운 러시아 미녀 아가씨, 안나 거르컵축입니다. 네. 아, 네. 본명은? 러시아 본명은? 예, 아, 네. 안나 거르컵축이고요. 아. 그리고, 네. 본명은 원은혜입니다. 원은혜 네. 교도님. 네. 아. 원은혜 교도는 네. 자기 본명을 또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리고, 처음에 이제 저희가 인연이 된 것은 한국어를 배우러 온 학생이었었어요. 네. 아까도 이제 얘기를 좀 했겠지만. 근데 이제 저희 반 학생이었는데 지금까지 제가 이제 저는 이제 한국어 교사를 하고 있는데 가르쳐 본 학생 중에도 정말로 탁월한 이제 뭐 신영 교무님은 이제 그 전에부터 이제 저 원래 타고난 사람이었고 제가 알기 전부터 네. 제가 알기에 가장 뛰어난 지금까지도 학생인 것 같고 성실하고 네. 되게 그렇고요. 또 무엇보다 성격이 굉장히 밝아서 지금 느끼셨겠지만 주변을 이렇게 분위기를 굉장히 좋게 만들어요. 그렇죠. 네. 제가 왜 아까부터 굉장히 기분이 이유 없이 좋다고 말씀드린 게 네. 교도님 때문이었구나. 네. 이제 알겠네요. 네. 그리고 또 이번에도 한국에서 그 정부 장학생이 있어요. 네. 대사관에서 이제 추천하는 거기서 지금 그 장학생으로 해서 전액 장학금이죠.
그래서 2년 동안 한국에서 이제 생활비며 학비며 다 대줄 정도로 공부면 공부, 미모면 미모, 성격이면 성격, 뭐 하나 빠질 게 없는 아주 훌륭한 우리 원은혜 교도님입니다. 야, 팔방미인 원은혜 교도님. 네, 박수 보내드릴게요. 네, 이렇게 소개를 해주실 때 우리 교무님 표정이 너무 좋으세요. 진짜 너무 아끼시나 봐요. 네, 그러면 우리 원신영 교무님은 해주실 말씀 없으세요? 네. 솔직히 네, 제가 솔직히, 이렇게 네. 잘 알지 못하는 저도 그래요. 못하는 아,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한국에 있었어요, 네. 제가.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훨씬 더 잘 아시는 장혜영 교무님께서 네. 소개를 해주셨고요. 네, 자 그러면 우리 또 교도님께서 네. 소개를 해주셔야죠. 저는 원신영 교무님을 한번 네. 서기를 할 건데 네. 저도 사실 원신영 교무님 자주 뵙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교무님이 이제 한국에 계셨을 때 저는 모스크바에 있었고 네. 이런 뵐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어서 이번에 훈련 날 할 때 좀 더 네. 친해질 수 있는 기회가였던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알았던 것은 네. 교무님은 음악의 신 그리고, 음악의 신 네 그리고 언어의 천재 언어의 천재 네 이 정도인데 교무님은 음악을 되게 좋아하세요. 네. 리허설 때 보셨던 것처럼 기타 되게 잘 치시고요. 순간마다 공부 찬스 경계마다 공부 거의 순간 그래서 되게 다양한 능력이 있어요 교무님한테. 근데 저한테는 아직까지 되게 커다란 전제이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교무님은 제가 공부했던 책을 만들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4년 동안 열심히 했던 그 책이 교무님이 만드셨다고 얘기를 했을 때 되게 떨렸어요. 뭔가 팬심이라고 해야 되나? 네. 네, 스타 본 느낌? 이런 느낌이었어요. 스타다. 나에겐 스타다. 스타다. 우리 네. 원신영 교무님은. 네. 신영 교무님 덕분에 제가 한국어를 열심히 할 수 있었던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아니거든요. 책이 잘 돼 있어요. 그 러시아 이제 어로 만든 한국어 교과서인데 네. 지금 러시아 전역에서 아주 유명하거든요. 소문이 나. 근데 그것을 전도연 교무님하고 원신영 교무님 3년? 2년? 4년 동안 해서 완전히 아주 철저하게 만들었습니다. 예. 아주 유명한 책이에요. 저는 그 책 네. 때문에 여기 서게 됐어요. 그때는 교무님이 물이 들어가지고. 네. 그런 이야기는 이따가 또 네. 저희가 들어볼 수 있겠죠. 네. 벌써부터 흥미진진합니다. 네. 이렇게 또 교도님께서 우리 원신영 교무님을 또 음악의 신이다. 언어의 천재다. 뭐 이렇게 나의 스타다. 이렇게 표현을 해 주셨어요. 소개가 마음에 드십니까? 아이, 뜨끈뜨끈합니다. 야, 이 표현은 진짜. 진짜. 야, 뜨끈뜨끈합니다. 알겠습니다. 충분히 설명이 됐고요. 자, 이젠 또 교무님께서. 네, 우리 네, 앞에 제가 계신. 장혜연 교무님 소개해 드릴게요. 네, 장혜연 교무님. 사실 저희 그 의형제 사이가 지금 10년 넘은 그런 관계인데요. 야. 제가 교도를 1998년도에 했으면 혜연 교무님이 2004년도에 처음 교당에 와서 네. 어찌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든지 그 법회가 있으면 맨 앞줄에 앉아서 허리를 똑바로 세우고 교무님만 바라보고 이렇게 또 그 옆에 보이는 거 이렇게 없이 보이더라고요. 네. 근데 이렇게 2년 동안 이렇게 그 청년으로 법회마다 나왔는데 제가 그때 모스크바 전도연 교무님하고 네. 이런 친한 사이였는데 야야 봐라 이 특별한 애야 뭔가 뭐 눈빛이 달라 막 이렇게 막 맨날 그런 면을 그 말씀하셨는데 근데 장혜연 교무님이 왜 모스크바에 왔냐면 네. 원래 그 연극대 이렇게 그 다녔어요. 그 배우 되려고 셰킨인지 슈킨 슈킨 저기 연극대인데 네. 박신양 씨가 졸업한 연극대를. 네. 그래서 나중에 이 박신양 씨보다 더한 어떤 그런 저기 인물이 될 길을 포기하고. 오로지 이렇게 그 원불교를 위해서 나는 닦겠다. 네. 이제 그 이렇게 막 또 팬클럽이나 우리 원은의
교도처럼 막 네. 아름다운 이런 저기 여자 팬들이 이렇게 막 아니, 얼마나 많았을까? 그런 거 다 포기하고 포기하고 지금 이제 그 교무길을 걸어 가시는 이제 우리 대단한 네. 장애한 교무님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아 네. 우리 교도님이 보시기엔 어떠세요, 우리 교무님? 아 네. 교무님은 벌써 결혼하셔가지고 저는 아 관심 없다. 아 결혼을 하셨군요. 네. 어 아니 그렇게 되게... 총각 같으셨는데 어떻게 또 네. 네. 자 이렇게 세 분의 소개만 들어봐도 네 오늘 토크가 얼마나 재밌을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럼 모스크바 교당 이야기를 들어가기에 바로 앞서서요. 네 여러분들께서 처음에 어떻게 원불교와 인연이 됐는지부터 네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분께서 우리 장애한 교무님께서 먼저 볼까요? 네. 네, 이제 좀 얘기하자면 좀 긴데 네. 저는 원래 그 경제학을 과를 갔었어요. 근데 네. 재미가 없어가지고 동아리 활동으로 이제 연극을 하다가 네. 군대 갔다 와서 아, 이 길을 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과를 바꾸면서 이제 어쨌든 러시아와 뭔가 유학을 갈 수 있는 곳을 가야겠다 해서 그쪽을 마치고 네. 이제 러시아로 유학을 갔는데요. 근데 가자마자 이제 통역 선생님을 구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제 저를 선배님이 이제 데리고 갔는데 거기가 원불교 모스크바 교당에서 그 통역을 하시는 분이 거기 아, 교도님이셨어요. 네. 근데 그 전까지 저는 사실은 그 교회를 다니다가 이제 좀 잠시 그 멈추고 있던 상태였는데 그래서 타종교에 대한 좀 거부감이 있었는데 네. 이상하게도 거기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이런 어떤 교당의 분위기나 그래서 괜찮다 이렇게 느낌만 있었는데 제 기억에 아마 그날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 이제 한화종 교무님이라고 계셨는데 저보고 이제 요가 지도를 매주 할 수 없겠냐고 네. 제가 요가를 좀 하고 있었거든요. 요가를요? 네, 근데 제가 좀 쑥스러움이 많았는 편이었는데 저도 모르게 예 그럴게요 하고 그럼 이제 교당을 다녔어요. 근데 저희 교당 특징이긴 한데 저도 이제 아까 원신영 교무님처럼 속으로 네. 나보고 뭐 이게 원불교를 믿어라 뭐 이런 얘기를 하면 난 바로 안 다닌다 막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정말로 1년이 지나도 아무 소리를 안 하는 거예요. 뭐 믿어라 어쩌라 이런 얘기를 안 해서 네. 근데 제가 이제 그 요가만 하고 갈 수가 없으니까 법회까지 한번 들어가 봤거든요. 근데 그 전도연 교무님께서 설법을 하는데 너무나 이 사실적이고 너무 좋은 거예요. 합리적이고. 그래서 네. 아 뭔가 이런 종교가 또 있었구나.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마음 공부반도 하신다고 해서 들어갔는데 그 당시 제가 좀 이게 연극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이 감정을 막 이렇게 사용하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좀 네. 어떻게 좀 세다고 할까요? 아. 그래서 이제 동기들하고도 좀 갈등이 있고 제가 그때 좀 유학 생활에 또 어려움 같은 게 있어가지고 그때 제 느낌에 아, 이 지옥 같은 느낌이다 이런 느낌들을 가졌었는데 전도연 교무님께서 이제 그 상담하시면서 이런 걸 한번 해봐라 그러면서 그 상대에 대한 분별을 알아 무조건 미친 척하고라는 표현을 쓰셔서 미친 척하고 분별을 나봐라 하셨는데 제가 굉장히 이제 갈등 상황이 한번 벌어진 적이 있는데 그때 그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네. 속으로 아 미친 척하고 난 지금 미칠 것 같은데 미친 척하고 분별을 놓자 했는데 그 상황에서 화가 머리끝까지 가 있는 상황에서 벗어나는 경험을 했어요. 근데 제가 제 성격을 알고 네. 과거에 이런 상황에서 분명히 폭발하지 않은 적이 없었는데 이런 걸 보고 아 세상에 이런 게 있구나 이거를 내가 잘하면 나를 개선시킬 수 있겠다 정말로 네. 그렇게 생각하다가 이제 고민을 하다가 이제 대학원 거기서 이제 제가 학교를 다 마치고요 거기서 유학을 대학원을 할까 이제 또 출가를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저는 이제 대학원을 가는 걸 완전히 결정을 했었습니다. 네. 근데 정교무님 그 말씀 들으시고 이제 결정하면서 한국을 일단은 왔다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네. 근데 들어갔을 때 한번 거기 새삶회라는 훈련이 있다. 우산 최희공 법사님께서 이끄는 훈련이라는 게 한국에 있으니까 한번 가봐라. 네. 그러셔서 그냥 무조건 가봤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그 감화를 받고 근데 그때 제가 이제 30대 이제 다다르는 나이였고 또 그동안 부모님께서 돈을 다 대주셨고 듣도 못 보도 못한 원불교라는 종교를 성직자가 된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못한다 나는 그랬는데 신기하게 훈련을 한 3일쯤 지나니까 그게 뭐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네. 그래서 출가를 하고 이제 모스크바 교당에 간사하고 이제 그 신영 교무님하고 같이 간사하고 이제 저는 다시 이제 교무가 돼서 이제 발령 받아서 지금까지 거기 있습니다. 아 네, 어이 박수. 네. 저도 사실 이제 개그맨이 직업이다 보니까 뭐 연극도 많이 했었고 공연도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 세계를 떠나기가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 맛이랄까?
근데 많은 어려움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갈등도 좀 있으셨죠? 결정하기 전까지는 그렇죠. 저도 네. 그러니까 제가 정말로 좋아하는 걸 처음으로 찾아본, 저 어렸을 때 꿈이 없었는데 뭐랄까 하다가 연극을 만났을 때는 아 이게 진짜로 내가 좋아하는 거구나 해서 네. 굉장히 열심히 했었어요. 인생에서 그렇게 열심히 해본 적이 없을 정도로. 네. 아 근데 그게 있어요. 그렇게 그 상태에서 이제 러시아로 유학을 가면서 네. 저희 형님이 저보고 이제 음식을 사주면서 얘기를 했어요. 너 이제 다시는 바꾸면, 제가 이제 경작과에서 바꿨다고 했잖아요. 아. 근데 그것도 이제 부모님께서 허락을 하셨는데 네. 다시는 바꾸면 안 된다 그랬는데 제가 왠지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 근데 그 기억이 나요. 그래서 아니지 형, 내가 만약에 좋아하는 게 또 있다면 바꿀 수도 있지. 근데 형이 되게 화를 냈는데 왠지 그렇게 말하면 안 될 것 같은 느낌, 그리고 교당에 왔을 때 느낌들에서 아 내가 이 길을 갈 수도 있겠다는 느낌들이 사실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결정한 다음에는 후회는 안 했죠. 네. 하기 전까지. 아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드립니다. 네. 네. 자 다음은 우리 원신용 교무님. 네. 어떤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는지. 어, 네. 그 제가 종교를 찾아서 교당에 온 게 아니고. 네. 언어를 좋아했는데 그때 제가 그 좋아했던 것이 독일어였거든요. 독일어요? 독일어 배우려면 상당히 학원 이제 그 비가 이제 비 내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그때 학생으로서 그 화학과 학 저기 4학년이어서 돈이 없었어요. 네. 근데 어떤 아는 친구가 여기 그 불교 신자들이 운영하는 어떤 그 무료 한국어 학교가 있으니까 네. 무료라는 그 말에 제가 매력을 느껴서 네. 갔습니다. 근데 이제 종교인들이라서 이제 그 조심스러웠어요. 그 제가 누구 다른 종교 받아주거나 이제 그런 것은 싫어했거든요. 근데 향교님 이야기한 것처럼 전혀 어떤 그 종교 권하지도 않고 네. 아예 그런 거 없이 4년 동안 제가 한국어 배우려고 다니다가 나중에 우연히 불교에 대한 책 몇 개를 그 친구의 조언으로 네. 읽어봤는데 너무 사상이 마음에 들었어요. 왜냐하면 러시아가 아시다시피 이게 예수교 문화권인데 네. 이 불교 사상에 대해서 사람들 잘 몰라요. 네. 그 어떤 영성적인 것을 찾을 때 예수교에 가도 안 풀리는 문제들이 있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 근데 불교가 너무 합리적으로 네. 이런 거 풀어주고 이렇게 너무 딱 정리가 되니까 대단하다 속으로. 그래서 난 불교 신자가 되고 싶다. 네. 그 불교 신자 되려면 어디 멀리 가지 않고 바로 한국어 배우려고 다니는 학교가 원불교지만 그때 네. 원불교인지 불교인지 무슨 차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거기서 입교하자. 그때부터 1998년도에 제가 네. 입교를 했어요. 그 뒤로부터 이제 그 교도로 다니고 법회에 참석. 그때 법회가 없었어요. 그때 교무님 교당 건물도 없어서 교무님들이 아파트 임대해서 이렇게 사셨거든요. 네. 그래서 그 매주마다 못 하셨는데 어쩌다가 한번 이렇게 그 좌선하는 그런 모임 마련해 주시거나 또 이런 짧은 이런 모임을 이렇게 그 정도로 하셨는데 제가 그런 곳에 참석했어요. 네. 그럼 출가 사원 하시게 된 계기는 또 어떻게 되시는지 궁금합니다. 입교를 했는데 일주일 지나서 그때 모스크바 교당 그 교감님으로 계셨던 백상원 교무님, 네. 초타원님 이제 그 사시는 집에 한번 와보라고 하셨어요. 네. 그래서 하시는 말씀, 우리는 4년 동안 신영이를 바로 그때 이제 본명도 나왔거든요. 바로 네. 이제 원래 제 이름 미하일, 러시아 이름 본명이에요. 네. 그 애칭은 미샤. 그래서 이제 미샤라고 이렇게 부르다가 그때 갔을 때 일주일도 안 됐는데 바로 신영 막 계속 그렇게 부르셨어요. 아 지금 성대모사 하시는 건가요, 김무님? 신영이를 계속 그동안 4년 동안 봤는데 우리 교무님들하고 많이 비슷하더라. 그 정서가 많이 비슷한 것 같아서 네. 그래서 우리 교무님들 같은 이 사업을 이 일을 같이 했으면 어떨까 이렇게 근데 이제 거기까지 말씀하시니까 뭔가 인정하는 것 같아서 네.
그 기분 좋더라고요. 어. 근데 확실히 우리 같은 교무님들이 하는 일 이건 뭔 말인가 이제 몰랐는데 네. 신영이도 교무님 되면 어떨까 어때 막 이제 그러시니까 당연히 거절했죠. 며칠 만에 그런 권유를 하셨다고요? 그 이제, 정확히? 그 이제 생각해 보겠다고 하고 네. 나중에 이제 못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근데 이 그 초타운님의 말씀도 이렇게 종자가 그 심어진 종자가 된 것 같아요. 나중에 그 초타운님 그때 미국에 가시고 여타원 한은석 교무님 한국에 오셨고 네. 이제 전도연 교무님 오셨는데 이제 계속 그 교무님들하고 더 훨씬 더 친해졌어요. 제가 많이 도와드리기도 하고 도움 받기도 하고 이렇게 막 그 법회 때 통역도 하고 그런 것 통해서 이제 교리도 조금씩 하는데 이 가끔 만약에 그때 초타원님께 네. 못하겠다는 말씀 안 드렸으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이제 그 생각이 떠올랐어요 가끔 네. 그리고 나중에 그 장현 교무님이랑 알게 되고 저희가 둘이 그 출가하겠다는 그런 발심을 네. 했습니다. 네. 그 출가하는데 결정적인 제공을 한 원인이 또 있을 거예요. 이 양반이요. 아 이제 양반으로까지 되셨어요, 우리 님. 네. 네. 어떻게 영향을 주신 겁니까? 네. 제가 그 4년 동안 전도연 교무님 도와드리면서 네. 한국어 교과서 그 1권, 2권, 3권까지 이렇게 도와드리면서 거의 교당에서 살다시피 했어요. 그래서 교무님들하고 같이 밥도 먹고 거기서 교당에서 자고 네. 아침에 일어나서 좌선도 하고 이런 생활을 4년 동안 이렇게 해왔는데 이렇게 그렇게까지 살다 보면 당연히 이제 뭐 출가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은 누구나 날 거예요. 네. 근데 용기를 못 내고 있는데 장혜안 교무님 그때 그 연극대 졸업했죠. 졸업하고 방학 때 마지막 방학 때 청소년 훈련 나고 왔어요. 네. 청소년 훈련 났는데 어떤 법사님이 출가하라는 그런 저기 그 영감을 주시고 그 이렇게 막 와서 전도연 교무님 그때 교감님으로 이미 계셨거든요. 전도연 교무님 드린 말씀 있으니까 이제 그 사람 없는데 가보시죠. 그래서 이제 손 잡고 사람 없는 데로 그 전도연 교무님을 모시고 갔는데 네. 사람 없는 데에서 제가 피아노 연습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전교무님 저는 출가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그 말을 들었어요. 우연히 네. 딱 귀에 꽂히고 그래서 나중에 너 정말 저기 출가하려고 하냐? 이렇게 그때 저기 아니 뭐 하지 뭐가 문제냐고 그래서 아니 네가 하면 나도 할까? 아, 그거 형 문제지. 나는 형 알아서 해. 나는 하려고 하니까 나하고 무슨 문제야. 이렇게 또 약 올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네가 하면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막 둘이 간사 생활 시작했어요. 아 그러시군요. 네. 근데 한국 뭐 문화를 굉장히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또 그렇죠. 더 많이 알죠. 그 홍어회 있잖아요. 네. 처음에는 그냥 홍어회 먹더니 지금은 삭힌 거 아니면 안 먹어요. 맛있다니까. 저도 안 먹는데. 맛있어. 야. 더 심해요. 완전 한국 사람 완전 네. 된장국 먹고 보면. 아 근데 이렇게 두 분이 얘기하시는데 의형제이신 거 맞네요. 그렇죠. 깊어요. 너무 깊은 사이시죠. 네. 제가 이 그 장현 교무님 그 장점 중에 네. 그 실현력이 대단해요. 뭔가 실천력이. 아, 실천력이. 그 뭔가 하기로 네. 하면 네. 막 죽어도 실천을 하거든요. 제가 그게 잘 안 돼요. 네. 그래서 저는 속으로 이 사람을 제 영생의 천리마로 이렇게 이렇게 찍었어요. 이렇게 막 이제 여기 천리마가 전 똥파리입니다. 여기. 똥파리예요. 똥파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자, 그렇다면 우리 원은혜 교도님께서는 네. 네, 어떻게 원불교와 인연이 되셨는지. 전 사실 불교에 대한 아는 것이 있었는데 네. 대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원불교에 대한 알지 못했어요. 불교에 대해서는 네. 어떻게 아셨죠? 그때는 네. 그냥 학교에서 배웠던 거예요. 학교에서? 네. 네. 러시아 사람들이 사실 태어났을 때부터 종교를 가지고 있어요. 네. 러시아 청교라고 하는데 네. 그래서 자연스럽게 부모님으로부터 그 기독교의 진리를 이제 이해 받아들이게 되었는데 이제 좀 어른이 돼 가면서 아 이거 나랑 좀 안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약간 정개구리가 됐어요. 아, 하기 싫다 안 한다 이렇게 되었는데 근데 네. 그것도 고등학교 때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수능을 봐야 돼서 네. 러시아 수능 때문에 그래서 그때 간절히 필었어요. 아 나도 종교를 가고 싶은데 네. 좀 제대로 된 종교를 만나고 싶다라는 기도를 몇 번 한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대학교 1학년 때 이제 한국어를 공부하게 됐고 2학년 때는 원불교에 입교를 하게 되었어요. 아 그렇군요. 자 이렇게 입교하시는 과정을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맞죠. 어땠나요 그 과정이? 수단했습니까 아니면? 네. 네 좋았죠. 아 갑작스런 네 질문에 네. 네. 알겠습니다. 굉장히 네. 좋았던 걸로 네. 기억하신대요 우리 교무님께서도. 아, 감사합니다. 네. 하여튼 원은혜 교도는 좀 원은혜 교도도 되게 특출난 사람이었어요. 저희가 러시아 사람들 중에서 네. 이제 젊은 사람들 중에서 이제 관심이 있어서 법회를 보는 사람들은 이제 계속 늘고 있지만 네. 그 입교하겠다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저희가 근데 그 상관없고 그냥 저희는 이제 전달하는데 저희들도 이제 보면은 아 이 친구가 이게 신영 교무님도 왜 그 초타원님께서 보고 이 친구는 이쪽 계통인데 이렇게 생각을 하셨다고 하잖아요. 아. 마찬가지로 굉장히 그런 심성이 굉장히 강해요. 누구나 다 교무님들 네. 보실 때 그렇게 특출난 이런 법과 가까운 그런 교도였어요. 지금도 그렇고요. 아 박수 보내드립니다. 좋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잠깐 또 갑자기 질문 드려야 될 게 있는데 네 우리 교무님 두 분은 네, 이렇게 아내분이시죠? 네, 만나셨잖아요. 이렇게 또 원불교와 함께 하면서. 네, 제가 듣기로는 또 우리 원신영 교무님은 한국분과 결혼을 하셨고, 우리 장혜안 교무님은 러시아 네, 분과 결혼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쵸? 네. 결혼 스토리 조금 들어보고 싶어요. 저도. 네, 그쵸? 궁금하죠? 저도 궁금해요. 네. 선뜻 먼저 안 항상 네 나중에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장희한 교무님이 먼저 해주셔야 돼요. 네. 네 저도 인연도 그렇고 그 이제 러시아하고 인연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교무가 되기로 생각했을 때도 네. 저 이제 러시아로 안 보낼까봐 저는 오히려 거꾸로 이제 걱정을 했었었는데 이제 모스크바 전도연 존경하는 전도연 혼산 전도연 교무님 또 이제 네. 신영 교무님도 나중에 이제 올 거니까 그렇게 해서 어쨌든 잘은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네. 사실 저는 좀 제 스타일이 좀 정남을 할까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이제 어느 길이든 가겠지만 근데 이제 아무래도 해외 교화를 하려면 네. 현지인 정토랑 이렇게 있으면 더 이렇게 힘을 받지 않겠냐 하면서 그럴 만한 사람을 한번 보라고 이제 또 어르신들께서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럴 만한 사람이 있나 봤는데 이제 또 수행에 관심이 있고 뜻을 같이 할 사람 근데 이렇게 봤는데 한 명이 이제 보였어요. 네 이제 제 정토는 이제 처음에는 사물놀이 하러 왔었는데 네. 사물놀이 하러 왔다가 이제 그 가르치는 선생님이 러시아 말을 못하니까 네. 선생님한테 한국어를 가르쳐 줘야겠다 그래서 자기가 한국어를 배웠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또 소통을 하기 위해서 그러다가 교당에 오고 가면서 이제 법회도 들어오고. 그래서 법회 이제 들어오고 훈련하는 모습을 보고 네. 특히나 마음이 되게 착해요. 그 어떤 동물들 이제 채식주의자인데 네. 죽는 게 이제 너무 불쌍해서 이제 그렇게 됐다고 하는데 그런 모습들 제가 보면서 또 묘하게 때가 맞아가지고 네. 이제 한 번도 만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가진 생각들 이렇게 나눠봤는데 동의를 하고 그래서 작년에 네. 결혼했어요. 작년 여름에 결혼했어요. 작년 여름에요? 네. 신혼이시네요. 신혼입니다. 네. 같이 안 오셨나요? 아까 그 지금 훈련생 중에 있는데, 네. 네. 같이 왔다가 지금 떠난 것 같네요. 아, 그렇군요. 네. 네. 오늘 사실 또 방청을 해주시러 아까 또 수능 네, 가까이 와주셨잖아요. 네, 네, 네. 정말 너무 좋았어요. 네. 네. 다들 모이면은 이렇게 좀
에너지가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막 시끌벅적도 하시고 좋은 분위기가 생기더라고요. 시끄럽죠. 네, 시끄럽. 제가 시끌벅적하다 했더니 더 시끄럽다고. 네. 자, 이제 우리 교무님 결혼 스토리 잠깐 들어봤고요. 우리 원신영 교무님 이제 스토리를 들려주셔야죠. 네. 네, 저희 장모님께서 네. 사람 팔불충 중에 아내 자랑 이거 말씀하시니까 네. 어떻게 말씀드려야 되는지. 저희는 뭐 특별한 건 없었고 네. 소개받아서 이렇게 아~ 그 결혼했습니다. 어, 하나가 있다고 하시는데요, 지금? 네. 신영 교무님이 다큐멘터리에 나왔거든요. MBC 다큐멘터리에. 아, 진짜요? 네, 요한계 정토님이 그걸 보고 아, 나 저 교무님하고 인연이 됐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하셨대요. 와. 아, 인연이 됐으면 좋겠다는 게 아니고 전에 몇 2년 전에 네. 장모님 저기 어머니가 네. 그 여기 뭐 총각 교무님 외국인 교무님 있는데 혹시 한번 만나볼래 이렇게 그 말해본 적이 있대요. 오. 그래서 거기 이제 우연히 무슨 종교 방송에서 네. 딱 들었는데 오, 원불교에서 외국인이 많네 또 이래도 뭐 무슨 다른 외국인 나오네. 오. 근데 알고 봤더니 이제 그때 옛날에 엄마가 말씀하셨던 그 외국인이 그 외국인이구나. 야. 그래서 한번 만나보자 해가지고 이렇게 이거는 정말 재밌는 스토리예요. 네, 별거 없는 게 아닙니다, 지금. 아, 별거 없다고 하셔가지고 기대 안 하고 있었는데 이거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죠? 네. 저는 솔직히 신영 교무님 결혼 좀 이제 나이가 있어서 네. 저는 이제 형님 아, 결혼 못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갑자기 결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된 일이지? 인연이 무섭더라고요. 아, 그럼 결혼 언제 하신 거예요? 저보다 좀 더 빨리 하셨어요. 그 저희 네. 2015년 10월 24일에 했습니다. 아, 1년 되셨고 거의 한 2년 되셨고 예, 예, 예. 뭐 별로 차이가 안 나네요. 예. 신혼이시네요, 그럼 지금. 그렇죠. 아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교무님들이 한 분은 또 러시아 분과 한 분 더 한국 분과 결혼하셨는데 우리 그럼 원은혜 교도님께서는 네, 어떻게 될 거라고 두 분 생각하세요? 네. 어떻게 될까요? 잘 생각하세요. 네. 본인께 물어보는 게. 본인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네. 네.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본인의? 저는 네. 그냥 러시아에서 살고 싶어요. 아, 러시아에서. 네. 네. 그래서 뭐 한국인이든 뭐 다른 외국인이든 상관은 없고 그냥 러시아에서 좀 살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아, 그러니까 뭐 한국 분과 결혼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그렇죠. 있고 네. 어떤 스타일 좋아하세요, 그러면? 아, 좋은 사람 있으세요? 네? 일단 사람 소개시켜주세요. 근데 소개팅에 대부분 소리가 좀 비슷하게 네. 비슷하게 가는데요. 근데 좋은 사람이 돼야 돼요. 네. 우리처럼 아까운 교도거든요. 네. 그럼요. 네, 좋은 사람 소개시켜주세요. 네. 근데 아무리 사람이 뭐 제가 보기에 좋아도 본인 마음에 드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원하는 스타일, 뭐 좋아하는 스타일이 있으면 한번 말씀을 해보세요. 네. 강호동 같은 네. 든든하고 덩치 큰 남자가 좋아요. 아, 덩치 크고. 네. 그리고 뭐 성격은? 성격은? 네. 성격은 상관없어요. 그러면 네. 강호동 씨처럼 듬직하고 네. 성격은 뭐 크게 상관없고. 네, 네. 그럼 제가 갑자기 떠오르는 분이 있는데요. 네. 이렇게 또 되는 건가요? 네, 강호동 씨. 결혼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뭐 상관없다고 하시지 않았어요? 네,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멋진 분 만나시길 네,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두 분 아내분께서, 교무님 아내분께서 또 방송 보고 계실 거잖아요. 네, 근데 또 말씀 안 해주시면 조금 서운해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카메라 보시고 네, 아내분께 한 말씀씩 하세요. 네. 오그룩을? 네. 자랑은 안 하셔도 되고 뭐 평소에 하고 싶었던 말씀 있으시면 네. 네. 자주 하는 말이긴 한데 네. 고마워요. 구해줘서. 우와. 네, 구해줘서 고맙고. 멋있다. 네. 너무나 고맙고 이런 인연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도 못했고 지금도 상생의 인연으로 너무 고맙고 자주 하는 말이지만 함께 힘합쳐서 한번 잘 좋게 잘 살고 좋은 세상 만들어 봅시다. 네. 야.
고마워요 구해줘서. 아, 멋진 멘트네요. 네, 실제로 구해줬어요. 네. 근데 반면에 이렇게 하시면 우리 교무님이 살짝 부담 느끼실 거예요. 어? 알아서 하겠죠. 네. 뭐, 형 알아서 하겠지. 네. 알아서 한번 해주세요. 네, 카메라 보시고. 근데 네. 저 똑같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저를 구원하러 온 사람인 것 같아요. 그 지금 또 그 사람이 조금 힘들 때거든요. 그 임신 막달인데 아. 이런 더위에서 네. 이렇게 몸도 힘들고 또 그것 때문에 제가 혼자 모스크바에 갔어요. 네. 그래서 그동안은 이제 못 봤는데 이 그 출산은 8월 10일 예정인데 야. 이제 여기 그 훈련이 8월 4일에 끝나면 제가 이제 보러 갈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설레이고 네. 보고 싶고. 아, 아내분에 대한 사랑이야 뭐 당연히 크시겠지만 이제 또 뭐 2세가 나오신다고 하니까 그러면 2세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이거 정말 축하드립니다. 네. 그 딸이에요. 아, 따님. 네. 그 지금 저희 그 러시아 할머니는 러시아 이름 저 주셨고 네. 그리고 훈산 전도연 교무님은 아. 한국 그 본명자 이 한국 이름으로 네. 그 윤서라는 이름 지어주셨어요. 윤서. 네, 그래서 네. 윤서 보러 갑니다. 네, 네 그러면 윤서야 하고 또 편지 하나 딱 네. 띄워주세요. 윤서야 네. 사랑해. 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자, 우리 원은혜 교도님. 네. 네. 교당을 다니시면서 마음을 열게 된 계기가 있다고 하셨어요. 아, 네.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국에 대해 많이 네. 나가본 적이 있는데, 네. 그때는 이제 우리 학교에서 어떤 대회를 하고 있었는데 제 멘토가 된 언니 한 명이 있는데 그 네. 언니가 원불교 교도였어요. 그래서 이제 언니를 보면서 왜 이렇게 행복해 보이지? 왜 이렇게 편해 보이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한번 물어봤어요. 그 비결이 뭐냐고. 네. 그래서 언니가 한 말이 한번 법회를 나가면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이었고요. 네. 이제 이렇게 자연스럽게 법회도 나가고 교무님들이랑 말씀도 나누면서 성격의 변화를 느끼게 됐어요. 아, 성격의 변화가 네. 있었다. 네. 약간 외향적인 면이 많이 생긴 것 같아요. 네, 사람들이랑 얘기를 할 때 네. 뭐 옛날에 좀 부담스럽고 불편했지만 지금은 얘기를 하면 스트레스 해소도 되고 네. 그다음에 재충전도 되게 해요.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런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 멘토 언니분께서 너무나 행복해 보여서 네, 정말 평화롭고 행복해 네. 보였던 것 같아요. 네, 그분이 정말 행복해 보이고 또 평화로워 네. 보였던 건 실제로 행복하고 평화로우니까 당연하죠. 그렇게 보였던 거죠? 당연하죠. 네, 그럼 원불교에 가셔서 찾으셨나요? 우리 교도님께서도? 네, 저는 지금 네. 행복해요. 행복하시다. 네, 행복한 우리 원은혜 교도님께 큰 박수 보내드립니다. 그 러시아가 이제 변혁기였는데 그때 페레스트로이카 그때에서 거기 한번 교화하기에 어떤지 한번 들어가 봐라 그런 말씀을 들으셨다고 해요. 네. 들어가셨는데 이렇게 상황을 보니까 지금 들어가야 될 적기입니다. 뭐 나오셨다는데 이제 이쪽에서 국내에서 그러면 백성원 교무님께서 가셔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셨대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여타원 한은숙 교무님하고 이렇게 네. 저기 어렵게 만드셨다고 들었는데. 네. 지각하면 왜 또 지각했어? 빨리 들어가. 그 다음 이제 한 번 빠지면 네. 지난번에 빠지더라. 왜 빠져? 이렇게 막. 그래서 나중에 한 번 초등학교 만나는 것이 무섭더라고요. 네. 난 드라마를 더 열심히 봐야겠다. 연모님도 이제 영화로 공부를 하시는데 네. 난 드라마를 계속 봐야겠다라는 마음가짐 가졌어요. 네. 드라마 어떤 거 주로 많이 보셨어요? 교수님. 그 시작할 때는 뭐 로맨틱 드라마 많이 봤죠. 저는 네. 꽃보다 남자라는 드라마를 보고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갖게 됐어요. 이민호 씨. 네. 아, 이런 사람 되게 많아요. 꽃보다 남자 때문에. 꽃보다 남자. 진짜 많아요. 네. 근데 아까는 뭐 강호동 씨 스타일 좋아한다. 너무 갔는데요. 이제.